올해부터 목포 등 전남 지역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수업과 행정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기간제 교사 6명을 채용했던 목포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과 공고, 면접, 채용까지 도맡아 해왔습니다. 채용이 실패할 경우 이 같은 과정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지원센터가 채용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업무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학교 지원센터에 채용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채용 결과만 또 채용해 주신 선생님만 받아서 업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를 비롯해 모두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원센터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학교 지원센터는 학교폭력 맞춤형 업무 지원과 가해자, 피해자 상담 교사제 운영, 계약제 교원 채용,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지원청의 경우 학교 지원센터, 학교폭력 전문가들의 신속한 초기 개입과 화해 조정을 시도하면서 학교 자체 해결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 신고 건수 대비 45% 정도의 실제로 자체 해결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줄 학교 지원센터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년에는 22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